제가 다이어트 시 이용할 탄수화물들입니다. 단백질과 지방 종류들입니다. 야채 종류들입니다. 다이어트 시 이용하는 영양제 제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2023년도 다이어트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충우TV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런 다양한 야채들, 뭐 영양제들 전체적으로 제가 먹는 제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탄수화물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이어트 시 이용할 탄수화물들입니다. 보면 이제 아침에는 제가 항상 오트밀을 먹습니다. 오트밀은 제가 다양한 제품을 먹는데 우선 이제 가장 많이 먹었던 제품이 퀘이커 오트밀 제품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라든지 어디서든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장보기를 하다가 산 제품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50g씩 소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0g씩 먹을 때는 소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먹으면 편하고요. 그람수를 재서 먹을 때는 이 퀘이커 오트밀을 사용을 합니다.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영양적으로도 좋고 포만감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트밀은 그냥 먹으면 맛이 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란이나 저지방 우유나 다양한 칼로리가 없는 소스들을 이용해서 오트밀을 먹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밥 종류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미죠, 현미. 그리고 요거는 백미입니다. 예전에는 백미 위주로만 먹었었는데 현미와 백미의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백미와 현미를 반반 섞어서 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트리에서 이번에 현미쌀밥, 현미와 백미가 같이 들어간 이 제품이 출시가 돼서 요즘에는 이 제품도 자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먹을 때는 이 제품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밥해 먹을 때는 이제 현미와 백미를 반반 섞어서 밥을 하는 편입니다. 또 다이어트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뭐 백미만 먹을 수도 있고 현미만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많이 이용하는 제품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제가 다이어트 시 항상 이용하는 제품인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특히 이제 이런 밥 종류는 뭐 차 타고 이동하든지 아니면 어디 이동하면서 먹기가 좀 어려운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조리도 전자레인지로 5분만 조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구마는 이용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입맛에 잘 맞아서 저는 고구마를 자주 이용합니다. 고구마의 장점으로는 또 칼로리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이용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 시 각각의 탄수화물 제품들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제품만 먹는다기보다는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먹는데 아침에는 주로 오트밀, 그 다음에 점심에는 주로 밥 종류를 먹고 간식은 고구마, 마지막 식사 정도에는 뭐 밥이나 고구마 중에 편하게 선택해서 먹고 중요한 거는 각각의 탄수양이랑 칼로리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총칼로리랑 탄수양을 잘 맞추면 어떤 탄수화물 구분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좋기 때문에 본인이 설정한 칼로리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들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 시 주로 이용할 제품들은 오트밀, 밥 종류, 고구마 이렇게를 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단백질과 지방 종류들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역시 생닭가슴살입니다. 네, 생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조리해서 먹을 때 성분이 굉장히 깔끔하고 실내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항상 미트리 생닭가슴살을 섭취하고 하지만 생닭가슴살은 항상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 닭가슴살을 먹는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첨가물이 거의 안 들어간 훈제 닭가슴살이나 오리지널 종류 제품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1g 미만 들어있고 단백질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먹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계란이죠. 계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노른자를 다 먹는데 단백질도 들어가 있지만 질이 좋은 지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은 지방도 골고루 잘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란을 노른자와 같이 먹는 편이고 하루에 3, 4개 정도 먹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두부입니다. 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 종류죠. 그래서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 이런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동물성 단백질만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연구 결과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도 적절히 같이 먹어주는 게 더 이제 근압성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김치와 함께 두부를 먹는 편이고요. 두부의 성분표입니다. 네, 두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지만 적절하게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포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단지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저는 섭취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이프로틴 임팩트 웨이 아이솔레이트 제품입니다. 마이프로틴 제품 중에서 임팩트 웨이 프로틴이 있고 임팩트 웨이 아이솔레이트 이 제품이 있는데 사실 둘 다 성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이나 뭐 지방이나 당류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이고 단백질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아이솔레이트는 이제 웨이 프로틴에 비해서 가격대는 좀 더 비싸지만 단백질 함량도 더 많고 지방과 탄수화물량도 조금 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 할 때 성분이 조금 더 좋은 웨이 아이솔레이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 스트로베리 크림 맛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요 구운 아몬드입니다. 구운 아몬드를 제가 먹기 편하게 항상 이렇게 담아서 뚜껑을 열어서 그때그때 먹을 만큼 덜어서 먹습니다. 아몬드는 제가 첨가물이 따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나 이런 거를 먹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런 아몬드를 섭취하는 편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 정도인데 지방은 1g당 9칼로리, 칼로리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는 해야 되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칼로리를 굉장히 많이 섭취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는 하루에 20알 정도 섭취하는 편입니다. 이렇게가 제가 주로 섭취하는 단백질과 지방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야채 종류들입니다. 야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선호하는 종류로 먹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종류를 먹지 않으면 맛이 너무 없으면 꾸준히 오래 섭취하기 어려운데 다이어트는 몇 달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맛이 없는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제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제품들을 가져와 봤는데 야채 같은 경우에는 각 색깔마다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의 야채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채소 믹스죠. 이건 이제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든 아니면 마트에 가서 사든 요즘엔 채소 믹스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요 하나의 야채가 7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채소 믹스 제품을 자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용하는 게 가성비 좋은 이 양상추. 양상추 같은 경우에는 아삭아삭해서 먹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성비도 좀 좋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좀 이제 잘라서 먹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거의 토마토 안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토마토는 항상 제가 먹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저는 이 김치도 저는 항상 먹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에는 영양적으로도 좋지만 저는 이제 나트륨을 섭취할 때 김치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 나트륨을 거의 안 먹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트륨이 몸에서 하는 역할이 꽤 많기 때문에 나트륨은 꼭 섭취를 하고 저는 소금이나 아니면 김치로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그 다음은 제 브이로그에 자주 등장하는 고사리죠. 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모님의 고사리 반찬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고사리를 좋아하니까 따로 부탁을 드려서 이제 첨가물을 거의 넣지 않고 이제 고사리를 조리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제 브이로그에 항상 고사리가 나오니까 고사리 레시피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좀 맛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것보다 또 다양한 야채를 먹는데 그때그때 제가 선호하는 야채를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돌려가면서 먹기 때문에 다른 야채를 섭취하게 됐을 때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가 제가 먹는 야채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다이어트 시 이용하는 마이프로틴 영양제 제품들입니다. 자, 우선 운동 전에 이 프리워크아웃 카페인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한 서빙당 카페인이 약 150ml 정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운동 전에 한 3분의 2 스쿱이나 아니면 한 스쿱 정도 먹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BCAA나 아니면 EAA 이렇게 먹는데 항상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은 단 음료나 아니면 마시고 싶은 음료를 잘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BCAA나 EAA를 마시면 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칼로리가 있진 않지만 조금 달달한 음료를 먹는 느낌이 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운동하면서 EAA나 BCAA를 항상 섭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운동 퍼포먼스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크레아틴은 운동 후에 항상 한 스쿱씩 섭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챙겨 먹는 영양제들인데 이거는 이제 알파멘, 종합 비타민,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입니다. 이거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제들인데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더 많은 제품들을 먹을 수 있고 더 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마이프로틴 영양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로칼로리, 칼로리가 없는 이 나랑드 음료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합 준비를 할 때도 하루에 항상 이 나랑드 음료 350에서 500ml 나랑드 제품을 섭취하면서 시합 준비를 했었죠. 올해 다이어트도 이 나랑드와 함께 할 예정인 충우TV인데 식단할 때 고구마나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너무 퍽퍽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나랑드 사이다 제로 이런 제품을 먹으면 좀 더 잘 넘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맛도 제 입맛에 맞고요. 작년에는 오리지널 제품만 있었는데 올해는 파인애플과 그린애플 이 제로 제품도 나와서 이 세 가지 제품을 다양하게 먹고 있습니다. 올해 다이어트도 이 나랑드 제품을 이용하면서 다이어트 할 거기 때문에 나랑드 측에서도 충우TV에게 가장 저렴한 할인 링크를 제공해 주셨고 나랑드 충우TV 전용 할인 링크는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다양한 야채들과 전체적으로 제가 주로 이용하는 식단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개개인에게 맞는 식단이 있고 사람에 따라 맞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식단은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프로틴, 미트리, 도시농장 고구마, 나랑드 사이다, 동아우츠카에서 충우TV를 위한 할인 링크와 할인 코드를 좋은 조건으로 발급을 해줬습니다. 이번 다이어트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다양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작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